안녕하세요. 사과 맛도 좋지만 복숭아 맛도 좋은 가을농원 선녀입니다. 오늘은 장가시 파쇄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사실 기계를 다루는 일은 여자들이 하기는 좀 위험하고 조심스럽기는 합니다. 그렇지만 저희는 지금 전지가 계속 늦어져서 나무꾼은 전지를 하기 때문에 오늘 복숭아 전지목 선녀가 한번 파쇄해볼까 합니다. 뭐, 여자라고 못할 일은 없어요. 그렇지만 좀 조심하면 됩니다. 기계를 다룰 때 우리가, 기계는 항상 위험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손 조심, 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면 그렇게 어려울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장가지 파쇄하는 거, 그냥 선녀의 일상으로 보여드립니다. 이게 사실 이게 시동 켜는 게 쉽지 않아요. 이게 키로 이렇게 바로 스타트가 되면 좋은데 이게 뭐 오래돼서 그런지 잘안 돼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끌어 당겨서 이게 시동을 걸어야 돼서 이게 여자 힘으로 이게 잘안 됩니다.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. 이게 순간적으로 이게 힘을 확 줘야 되는데 이거 할때 기운이 다 빠집니다. 이거 지금 한 손으로 찍기 때문에 힘이 안 가져서 영상을 끄고 일단 두 손으로 당기겠습니다. 아이고, 힘들다, 힘들어. 손녀 에너지 완전 방전됩니다. 초코 당기고 12번 만에 딱 걸렸습니다. 힘들게 시동을 걸었으니까 이제 작동을 해봐야 되겠죠? 먼저 파쇄를 하기 전에 이 레바를 당겨줍니다. 이 레바는 칼날을 돌려주는 벨트가 연결된 레바인데요. 이거는 정말 천천히 이렇게 당겨주어야 합니다. 이걸 갑자기 확 당겨버리면 잘못하면 벨트가 끊어지는 경우가 있답니다. 그리고 RPM을 조절하는 엑셀에다라고 하죠. 이걸 세게 올려주고,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지를 물고 들어가는 톱니바퀴, 이 레바를 뒤로 밀어줍니다. 그러면 이 가지를 물고 들어갑니다. 이 파쇄기는 장가지 파쇄기라고 하는데요. 웬만큼 굵은 선녀 여자 조금 가는 팔뚝만한 가지로 이렇게 다 파쇄를 해줍니다. 굉장히 큰 일꾼이지요. 예전에 이 기계가 없을 때는 다 묶어서 꺼내느라고 힘들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이제 가지를 넣으면 이렇게 우드칩 상태로 해서 다시 밭에다가 돌려주니까 편하지요. 나무꾼이 전지해 놓은 전지목 수거하고 또 이렇게 파쇄도 하고요. 정말 하루해가 짧습니다. 그런데 이름이 선녀인 가을농원 선녀가 진정 맞을까요? 요즘 정말 상무점처럼 일을 하고 있습니다.